남북통일 대박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대박이다. 이것이 우리 표준입니다. 제 나이 82살입니다. 일정 때와 6.25 때를 겪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매주 수요일마다 100주년 기념관 바로 정문 앞에 제일 행복한 교회에서 1부 예배와 2부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 통일당 창립 준비 발견 대회를 이제부터 시작했습니다. 지금 북에는 사자처럼 입을 벌리고 귀에만 있으면 통째로 남한을 삼키려고 이북 김정은이는 핵을 만들고 신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자꾸 소화되고 있습니다. 이북은 간첩을 난파시켜서 좌파 종북 세력들을 배양시켜서 오늘 국회까지 둥지를 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근간과 안보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민족을 살리겠다는 애국의 심정으로 뭉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2년과 전직 대통령의 업적을 계승하며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운동과 한강어 기적 그리고 산업발전은 정말 잘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자유당은 제2의 새마을운동과 제2의 한강어 기적을 이룩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새로운 정치를 하겠습니다. 군사정권이 권력을 잡은 후 부중부패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새 정치한다는 민주인사들도 권력을 잡은 후 군사정권의 부패를 합성하고 있으면서 자신들은 새 정치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더불어 백승훈이 새로운 정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승만 박사하고 저도 악수 한번 했습니다. 이 박사님이 선거 당시에 목사 장로님들을 다 모여놓고 하시는 말씀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회의원이건 대통령이건 누구든지 간에 먼저 기독교인을 선택하라. 먼저 목사, 그 다음에 장로, 집사, 교회 출신한 이 순번대로 모아가지고 찍어라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여러분 앞에 전합니다. 특별히 말하시고 지금 기독교인들이 국회의원 가운데 약 160명 돼요. 그분들만 빠져나와도 기독당 충분할 수 있는데 안 해요. 하라도 대한민국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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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세!